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강에서요. 자, 우리가 묘목의 양성 쪽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묘포를 설치해야 되죠. 자, 그랬을 때그 묘포의 자, 설계적 측면에서요. 자, 묘포는 어떤 구성 요소가 포지, 자, 그리고 부속지, 재지.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포지는 전체 면적의 60에서 70%가 바람직하다라고 했고요. 포지는 묘포의 핵심 지역이죠. 묘목이 재배되는 것이죠. 자, 휴안지나, 자, 이 경우에 보도도 포함한다. 자, 부속지는 되도록 적게 해라. 자, 계단의 경사면을 재지. 자, 재지 개념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묘포의 구획 개념으로 들어가서요. 묘포에 정지가 있다. 묘포에 정지라고 하는 것은 박갈이, 쇠토, 자, 또는 뭐 진압에 이러한 일정 기계적 작업을 말하더라. 그래서 묘포에 정지 작업하는 이유가 자, 있었고요. 자, 작상, 그죠? 자, 작상, 자, 해서요. 자, 실생묘. 자, 실생묘, 종자를 발화하여 묘목을 만드는 것. 자, 그 어떤 묘를 묘목을 실생묘라고 하죠. 실생묘의 장단점이 있었더라. 그죠? 자, 그리고 시비. 근데 파종의 일정한 시기와 파종량. 파종량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람당 종자의 알수 곱하기 종자 효율 곱하기 등묘일 분의 자, 이제 가을에 1평방미터당 남겨야 될 묘목의 수. 그죠? 자,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파종까지 했네요. 자, 그래서 자, 파종 후에 자,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 흙뜯기라는 과정. 자, 여기에 출발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재 119페이지에 흙뜯기 복토라고도 하죠. 한자로는 복토. 자, 흙을 덮어준다 이런 얘기죠. 자, 흙을 덮어주는 것이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우리 이제 흙을 덮어주는 이유가, 자, 왜 흙을 덮어주나요? 라고 했을 때, 파종을 해서, 자, 그 상태로 놔두게 되면, 자, 바람에 종자가 날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종자가 바람에 날린다거나, 자, 수분의 함유량이 없어서, 자, 이 경우에 발화가 안될 소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종이 끝나면 곧바로 복토. 그죠? 흙덮기를 해준다. 이걸 한자로는 이제 복토라고 표현하는 거죠. 복토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흙덮기를 하게 되면, 흙덮기체를 사용해서, 자, 가는 톱, 쇠토를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쇠토를 가지고, 자, 흙덮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쇠토를 고른 두께로, 그죠? 고른 두께로 흙덮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흙을 더 덮고 나면은 흙덮기의 두께가 나오네요. 흙덮기의 두께, 그죠? 자, 흙덮기의 두께는 종자 지름의 자, 종자 자, 지름의 그죠? 자, 3, 4배, 3, 4배 자, 흙덮기에 자, 일정한 덮기의 두께 자, 구하세요. 고르세요. 종자 지름의 3, 4배. 뭐 자작이나 오리나무리 등 극세림 종자는 흙보다 깨끗한 모래로 덮어주는 게 좋다. 자, 일반적으로 침엽새 종자는 1cm 이상의 두께로 자, 덮어주는 것은 피해라. 그죠? 덮어주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1cm 이상은 잘 덮지 마라. 침엽수의 종자는. 자, 흙덮기가 끝나면 다시 깨끗한 모래를 2, 3mm 정도 가볍게 뿌려주는 것이 아무래도 자, 미생물의 피해라든가 잡초 발생을 막는데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죠. 흙덮기는 왜 줍니까? 뭐, 바람에 날리는 거 방지하고요. 자, 그리고요. 수분의 함유량 같은 것도 자, 보온성도 있고요. 자, 종자 지름의 3, 4배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흙떡기, 자, 집떡기, 그죠? 자, 이제 우리 교재가 흙떡기가 끝나고 집을 덮어준다, 이 말이죠. 자, 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요 집떡기, 자, 흙떡기가 끝나면 그에 추려서 깨끗한 집을 얇게 덮어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집떡기도 종자가 자, 날리는 것을 방지하고요.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고요. 자, 빗물이 내렸을 때요. 빗물, 그죠? 자, 빗물이 내리면 이 빗물에 떠내려가는 유실 방지 차원이다. 이 말이죠. 유실 방지. 집떡기에, 하는 이유는요. 빗물에 종자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또, 그 파종의 습도를 높이는 거죠. 습도. 습도를 높여서, 그죠? 자, 그 집이, 흙에 습도를 보존해 주는 거죠. 습도를 보존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발화를 빠르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발화가 빠르고, 그죠? 발화가 빠르고, 그리고 잡초의 발생, 자, 잡초의 씨앗이 날라와서 착상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발생하는, 저지하는 거죠. 잡초 발생을 억제하더라, 이런 겁니다. 자, 집돕기의 이러한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효용 기능. 자, 이런 측면을 이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겨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집돕기의 기능, 그죠? 자, 겨울 되면 아무래도 자, 얼어 죽죠? 냉해죠, 냉해. 그래서 냉해를 방지하는 측면이 있더라, 그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집돕기의 기능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집돕기까지 공부를 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가 이제 파종이 끝났죠? 자, 그리고 자, 방치하는 건 아니겠죠? 관리가 들어가야죠. 그런 얘기죠. 그죠? 파종의 관리. 자, 파종의 관리에 첫 번째가 자, 해가림이 나왔습니다. 해가림, 그죠? 해를 가려주세요. 그 말이죠. 자, 우리 저 금산 인삼밭 기차 타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해가림 많이 해주고 있죠. 자, 무엇 때문에 하느냐? 자, 해가림은 이 경우에 자, 햇빛이 강해서 그죠? 자, 요 종자의 성장, 묘목의 성장에 저해될 수 있어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강한 태양빛, 그죠? 차단하고요. 차단. 자, 그리고 지표의 온도가 적정해야죠. 자, 지표의 온도가 적정해야 바람직한데, 지표의 온도가 너무 상승하는 것은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온도가 적정해야 되고요. 온도가 고온이면 자, 묘목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거 방지하고요. 자, 물론 이제 어린 묘목을 그죠. 자, 햇볕으로 보호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해가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해가림에 소나무 해송, 리기다 소나무, 소나무 해송, 리기다 소나무, 자, 그리고 아카시아. 자, 이것들은 해가림이 필요 없어요. 해가림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잣나무, 그죠? 잣나무. 자, 그리고 자, 전나무, 전나무, 그죠? 잣나무, 전나무.
자, 가문비나무, 주목삼나무, 주목이나 삼나무 이런 것들은 자, 편백도, 편백. 자, 이런 편백나무 이런 것들은 해가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가림이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것도 자, 이렇게 있고요. 해가림을 하는 게 바람직한 수종도 이렇게 있고요. 자, 해가림의 자, 이러한 측면을 자,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해가림의 정도가 심하면 말이죠. 묘목이 웃자라서 약하게 되고요. 뿌리의 발달도 자, 심해지게 된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해가림의 정도가 적정해야지. 심하면, 그죠? 심하면. 자, 이제 여기에서 묘목이 웃자란다. 이 말이죠. 묘목의 웃자라고. 자, 묘목의 웃자람. 자, 또는요, 이 경우에 뿌리의 발달. 뿌리 발달, 성장이 더디다. 자, 이게 해가림에 심하게 되면, 해가림이 정도가 심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반작용이에요, 반작용. 해가림의 정도가 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해입니다, 해. 자, 첫째 뭐라고요? 묘목의 웃자람. 둘째 뭐요? 뿌리 발달 성장이 더뎌서. 그럼 결과적으로 묘목의 성장이 기형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재 이제 130페이지 넘어가세요. 해가림은 모판면에서 40에서 50cm가 자, 수평 되게. 해가림의 시설은 자, 40cm에서 50cm에, 그죠? 자, 수평 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렇게 나오죠. 해가림은요, 자, 계속 설치하는 게 아니라, 8월 중에, 이제 해가림, 해가 이제, 좀, 강한 햇볕을 이제, 거두어들이고, 가을로 접어드니까요. 이제 8월 중에 해가림을 이제, 거두어하는, 제거하는 거죠. 제거. 그러나, 요 제거는요, 해가림을 설치했다가 그냥 바로 제거하면 안 되죠. 해가림을 설치했다가 바로 제거하면 또 거기에 나타나는 자, 안 좋은 어떤 측면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자,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단계적 제거. 자, 이게 이제 바람직한 거죠. 자, 그래서 점진적 제거. 그죠? 자,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침엽수 파종에 있어서 종자를 먹는 새들의 피해가 있으므로 해가림 시설을 아치형으로 해서 상면을 밀폐형으로 하게 되면 새의 자, 뭐 어떤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자, 이제 제초죠, 제초. 자, 이제 흙뜯기, 집뜯기, 자, 이제 해가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는 우리가 제초 작업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잡초를 말 그대로 뽑아주는 거죠. 뽑아주는 거, 그죠? 사실은 이 농사,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자, 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묘목을 성장시키고, 이런 것도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잡초의 자, 폐해는 대단하죠. 잡초가 자라게 되면 어린 묘목이 양분을 다 그걸 뺏기게 되니까 자랄 수가 없게 돼버리죠. 자, 그래서 요 제초는 자, 묘포에서 자, 이러한 잡초를 제거해 주는 거죠. 이걸 제초라고 하는데 요 제초를 손으로 하게 되면 인력으로 하게 되면 좋긴 한데요. 그죠? 인력으로 일일이 뽑아주면 너무 좋기도 한데 인건비나 또 시간의 문제가 있어서 자, 억제제로, 그죠? 심화진, 그죠? 자, 심화진. 농약을 치는 거죠? 뭐, 그죠? 뭐, 심화진. 그 심화진을
자, 치게 되면요, 그죠? 심화진을 치게 되면, 자, 요 심화진은 깊은 뿌리에까지는 작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약을 너무 과다 작용해서 뿌리까지 작용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묘목에도 문제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화진은 아무래도 자 뿌리 깊게 내려간 종류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심화진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이 제초는 발하 후 30일 그죠? 발화가 되고 나서 종자가 발화되고 나서 발화 후에 30일 자, 이 정도가 경과되고 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30일이 지나고 나서 제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속기가 나오죠. 속기. 그죠? 자, 속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아무래도 그 묘목들이요. 너무 과다 성장해서 한 묘판에 너무 많이 성장하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적당히 솎아주는 것을 솎기라고 하는 거죠. 파종상의 묘목이 밀립하게 되면 너무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면 그 말이죠. 밀립, 빽빽하게 차 있으면 곤란하다. 전체 성장이 더디다. 따라서 밀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나타나는 허약, 기형, 피해, 도장 이런 묘들을 적정하게 뽑아서 솎아서 그죠? 솎아서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자, 그런 걸 솎아버리면 자, 우량 묘목의 생장 공간이죠? 그죠? 자, 생육 공간 제공입니다. 생육 공간 제공.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속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속기하는 이유, 자,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속기의 수는 성장 주기가 두번 있는 낙엽송 삼나무 편백은 2, 3회. 자, 낙엽송 삼나무 편백은 속기를 2, 3회. 그리고 성장 주기가 1회뿐인 소나무, 전나무, 가미는 1회에서 2회. 자, 이게 이제 바람직합니다. 자, 속기 시기는 본엽이 나온 때 8월 하순 정도, 본엽이 나온 때 8월 하순 정도가 속기에 바람직한 시기다. 본엽이 나오는, 그죠? 자, 그래서 속기는 2회인 경우에는 50%. 이렇게. 자, 3회인 경우에는 40, 30, 30의 비율로 속기하라. 자, 관수와 배수죠. 자, 해가림, 제초, 속기. 자, 너무 건조하면 물을 자, 대주는 거고, 자, 너무 습도가 물이 많으면 배수해주고, 그죠? 자, 그것을 관수와 배수. 자, 이렇게 말하죠. 관수와 배수. 그죠? 관수와 배수가 있습니다. 예, 관수는 건조가 됐을 때 건조기에 건조 상태가 진행될 때 물을 끌어와서 주는 것을 관수. 자, 그러나 이 경우에 배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물이 많으니까 자, 비가 내리고 장마지고 그죠? 자, 그러면 물을 빼내는 거. 자, 그죠? 이게 이제 배수. 관수와 배수는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죠? 관수와 배수가 잘안 되면, 묘목이 성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관수는 뭐, 이제, 뭐,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로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런데, 관수가 정오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자, 그래서 관수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에 물을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관수의 시점은 그죠? 이른 아침과 저녁. 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배수는 비가 내릴 때 배수실에서 묘목뿌리를 자 표호해 줘야 하겠죠. 그렇죠? 덮거름주기죠, 이제. 우리 교재가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자, 덮거름주기.
아무래도 뭐 4, 5년 이상 묘목 상태죠. 덧걸음은 4년에서 5년 묘목에 대하여 덧걸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덧걸음은 묘목의 생 상태를 볶아서 보아가며 속효성 비료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덧걸음은 그죠? 질소, 인산, 칼슘. 질소, 자, 인산, 칼슘, 그죠? 이게 이제 뭐 비료의 3요소라고 하는 겁니까? 자, 그리고 석회, 산화, 마그네슘, 망간, 규산 등도 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7월 이후에 질소 비료를 덧걸음으로 주고요. 가을 전에는 묘목이 우짜라게 되어 한 해를 자, 우리 잊기가 쉽다. 7월 이후에 질소 비료를 시비해 주면 우짜라면 자, 그 아무래도 냉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죠? 자, 석회와 칼륨 비료는 6개월 이후에 주고 9월 이후에 줘도 좋다. 자, 이렇게 자,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당근입니다. 당근. 당근 작업은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올 수 있죠. 자, 당근 작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근 작업은 시험에서 잘 출제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당근은 뿌리를 잘라주는 거죠. 자, 당근이죠, 당근. 뿌리를 잘라주는 거죠. 뿌리를 왜 잘라줍니까? 라고 하면 주근이 너무 깊이 들어가고요, 심근이. 그러면 물에 흡수하는 잔뿌리, 세근 이런 발육이 더뎌버려요. 그러니까 적절할 때 당근을 해가지고요, 그죠? 뿌리를 잘라주니까요. 자, 측근과 세근을 발달시키는 거죠. 자, 당근 작업은 자, 뭐 여기에 이제 주근이 있으면요, 그죠? 측근과 세근을 발달시키는 거죠. 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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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아무래도 측근과 세근, 측근하고 세근의 발달, 세근 이것을 이제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생장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우리가 당근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된다면 영양분의 흡수가 빠를 것이고 자 그죠? 자 영양분의 흡수가 빠르다면 활착률을 높여주게 될 것이고, 자, 활착률이 높아지면, 그죠? 활착률이 높아지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비 절감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당근 작업의 기능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당근은 뭐 보통 5, 6월 말 정도, 5월에서 6월 말 정도가 당근 작업에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이때가, 그죠? 자, 이때 당근 작업하게 되면요, 뭐 우짜람도 방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보통 8월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삼나무나 낙엽송 같은 것은 8월 말에서 8월 상순 초에서 9월 자, 말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에 보니까요, 자, 9월경에 실시하는데 서리가 내리기 1개월 전쯤이 알맞다. 그죠? 자, 당근 작업에 어떤 종류가 9월에서 6월 이 정도 하는 것도 자, 좀 좋은 측면도 있고요. 측근과 세근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한창 왕성하게 자랄 때니까 9월경에 실시하는 것은 서리가 내리기 1개월쯤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 교재 보니까 이제 아주 중요하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1년생 산출묘로서 당근 하는 것이 나오죠. 자, 왜냐하면 1년생 산출묘인데 왜 당근합니까? 뿌리가 직근성이니까요. 자, 뿌리가 직근성이라 자, 당근을 해서 측근과 세근을 좀 이렇게 촉진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상수리 굴치 안 나무, 졸치 안 나무예요.
상굴참, 그죠? 상수리, 굴참나무, 참나무는 뿌리가 직근성이기 때문에 당근을 해서 측근과 세근을 좀 자, 발전시켜라, 성장시켜라. 자, 직근성이 아니라 자, 토지의 평면으로 뿌리가 퍼져나가는 천근성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1년생 산출묘인데 천근성이기 때문에 그건 굳이 당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직근성 쪽을 측근과 세근을 발전하기 위해서 당근하는 거니까 천근성으로서 1년생 산출묘 당근하지 않는 것이 낙엽성, 느티나무, 전나무, 삼나무, 편백.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직근성 산출묘로 당근하는 거 상수리, 굴참, 졸참. 자, 천근성을 안 하는 거 낙엽성, 느티, 전나무, 삼나무, 편백. 2년 이상으로 당근하는 것, 소나무, 해송, 상수리, 졸참. 안 하는 것, 자, 뭐, 편백.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근 작업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죠? 자, 1년생으로서 직근성 하는 것, 천근성 안 하는 것. 그죠? 자, 병충해 조수의 방지. 자, 병충해 방지해야죠. 그죠? 자, 조수의 방지.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효수 파종에 잇꽃병, 적꽃병, 이런 거 흔히 발생합니다. 자, 방지를 위해서 보루두액을 살포하고요. 자, 선충은 묘목의 뿌리에 기생하니까 자, 클로로피크린이나 메틸브로마이드 이것들은 자, 이렇게 토양 살충제를 이용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가 판가리가 나오죠. 판가리, 그죠? 우리 교재가 이제 판가리가 나옵니다. 판가리가 이제 좀 출제될 만 하겠네요. 이 판가리는요, 자, 말 그대로 판을 갈아주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요, 자, 그 판에서 묘포에서 포지에서 묘목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판을 갈아주어서 자, 더 성장하게끔 반려의 성장을 촉진하는 측면이 우리가 판가리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지금 판가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생육 공간을 더 확대시켜주는 측면이 또 있고요. 뭐 잔뿌리나 곁뿌리를 촉진해서 자, 묘목을 다른 곳에 이전하니까 웃자람을 방지하고요. 자, 뭐, 판가리를 해주면서 밑거름을 주니까 아무래도, 자, 생육을 촉진하고요. 그죠? 예, 규칙적 배열에서, 자, 기계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죠? 자, 판가리 작업의 목적. 목적이,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판가리 작업의 첫째 목적은 생육 공간 확보죠. 생육 공간의 제공이죠. 자, 두 번째, 곁가지 또는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잔뿌리 이런 것들을 자, 확보해서요. 그죠? 자, 웃자람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밑거름도 줘가지고요. 생육을 촉진하고요. 그죠? 자, 네 번째로는요, 자, 이 경우에 규칙적 배열, 그죠? 규칙적 배열을 하게 되면요, 일단, 조림적 측면에서 규칙적 배열을 했기 때문에요, 그죠? 자, 규칙적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자, 일정한 기계화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판가리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판가리의 목적은 네 가지죠. 생육 공간 제공, 우처럼 방지, 생육 촉진, 규칙적 배열을 통한 기계화 작업. 물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 절감도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런 현상으로 판가리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판가리 작업을 이식이라고도 하네요. 이식. 요거를, 이식. 자, 산에 묘를 심는 식재. 요거하고는 좀 구별하자. 뭐 이런 어떤 용어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가, 자, 판가리의 시기가 나오죠. 자, 교재가 이제 판가리의 시기가 나오는데요. 자, 통과를 우기에 실시할 수 있고요. 자, 중부에서는 3월 하순과 자, 4월 상순, 남부에서는 3월 중하순. 이게 이제 조금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판가리 연도가 나옵니다. 자, 그죠? 자, 판가리 연도가 나오는데 빨리 하는 게 좋긴 한데요. 자, 1년.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 판가리 작업에. 자, 1년생으로 판가리하고, 그죠? 자, 소나무 낙엽성. 소나무 낙엽성, 그죠? 교재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나무 낙엽성, 삼나무, 편백나무, 그죠? 삼나무, 편백나무. 자, 이것들은, 자, 이 경우에 1년 판가리. 1년생으로 판가리하고, 자, 자람 있는 전나무, 가미나무는 거치 상태에 있다가 판가리한다. 참나무는 지금만 발달하고 세근이 거의 없다. 참나무, 참나무, 그죠? 참나무는 주로 지근 발달이죠. 다시 말하면 지근이 발달했다는 것은 세근 발달이 더디다는 거죠. 따라서 1년 판가리가 바람직하지 않다. 2년이 되어서 측근이 발달했을 때, 측근 발달, 이때 판가리가 바람직하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판가리의 연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재 도표가 나오고 있는데. 예, 거기에 뭐, 소나무, 해성, 낙엽성, 삼나무, 편백, 가문비, 전나무, 잣나무,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소나무, 해성, 낙엽성, 삼나무, 편백, 가문비, 전나무, 잣나무. 자, 이런 것들은요, 1년 판가리. 그죠? 1년 판가리. 자, 그런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판가리의 밀도가 나옵니다. 판가리의 밀도. 그죠? 1평방미터에 판가리 묘목의 수는 자, 여러 수종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묘목이 크거나 엽이 많은 것을 확장하는 삼나무 편백은 자, 판가리 밀도가 작아야 되고요. 소나무 해송은 또 밀식이 가능하니까 자, 이 경우에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하여 판가리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가요 이제 판가리의 실행 나오고 있습니다. 정방향으로, 정방형으로, 그죠? 정방형으로. 예, 그런 판가리가 바람직하고요. 열식 판가리의 장점. 자, 열식은 이제 장점이 통로를 따라 만들 필요가 없고요. 풀 뽑기 중, 뭐 이런 당근 작업, 묘목해리가 이제 좀 쉽고요. 기계화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 단점은 아무래도 일항을 높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습지에 적당하지 않아요. 자, 그런 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판가리상의 관리. 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옮기묘. 자, 묘목을 처음부터 용기 안에서 키워서 뿌리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그대로 산에 옮겨서 활착을 완전하게 하며. 자, 144페이지죠. 또 심은 데 생장을 빠르게 한 목적을 실시하는 양묘법. 이것을 용기묘라고 합니다. 용기묘. 그죠? 자, 이런 어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 강에 우리가요, 그죠? 종자를 이제 파종의 좀 어떤 마지막 단계를 공부한 거죠. 자, 파종을 했는데 흑덕기를 복토라고 하는 거고요. 자, 새토를 뭐 채를 걸러서 한다거나 새토를 고른 두께로 자, 복토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자, 이렇게 복토한다, 또는 흙덮기한다, 종자 지름의 3, 4배 두께로 흙덮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럼 집덮기는 뭐 하러 하느냐? 빗물이, 자, 이러한 종자를 유실하는 걸 방지하고요. 습도를 높이고요. 그럼 발화가 빠르고 잡초 발생이 억제되고요. 겨울에는 냉해 방지에 측면도 있더라. 그런 얘기죠. 자, 파종했습니다, 이제. 관리 들어가죠? 이를 해가림이죠. 강한 태양의 빛을 차단하고요. 지표 온도를 상승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물론, 어린 묘목을 강한 햇빛에서 보호하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 혜성, 리기라 소나무, 약카시아, 해가림 할 필요 없고요. 참나무, 전나무, 주목, 상나무, 삼나무, 편백, 해가림 필요하다. 자, 해가림, 그죠? 해가림 정도가 심하면요. 몇몇이 옷자락할 수 있고요. 뿌리 발달 성장이 더딜 수 있어요. 해가림은 사실 50cm 수평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자, 해가림의 제거는 8월 중에 단계적, 그죠? 제거죠. 단계적 제거. 제초제를 쳐야 되는데요. 그죠? 심화진 같은 건, 자,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곳까지는 작용하지 않을 거다. 뭐, 제초에 발하고 30일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속기, 그죠? 자, 속가서 생육 공간을 제공하는 거다. 8월 하순 정도가 속기에 바람직한 시점이다. 자, 관수, 물을 대주는 거죠. 정오에 하는 것보단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하는 게 너무 좋고요. 배수는 장마시에 물의 배출을 이제 하는 것이고요. 덧걸음주기는 4, 5년 묘목을 중심으로 질소, 인산, 칼슘을, 자, 비료의 3요소, 당근, 측근 세 근을 발달시키고, 활착률을 높여서 경비를 절감하고, 5, 6월 달에, 자, 뭐, 9월에 하려면은 뭐, 서리 내리기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판갈이, 생육 공간을 제공하고요. 우차량을 방지하고요. 생육을 촉진하고요. 규칙적 배열로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고, 그래서 비용청을 갈 때는, 그런 목적으로 판갈이를 하는 것이다. 1년 판갈이 소, 낙엽성, 소나무, 낙엽성, 삼나무, 편백. 참나무는 직근이 발달해서 세근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참나무는 자, 할 필요 없어요. 직근이 발달한 2년 단위로 하세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뭐 이번 강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 자, 묘목의 무성번식에서 자, 출발할까 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요. 복습이 중요하죠. 자, 복습 잘 하시고요.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